배터리 부문의 물적 분할을 추진해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습니다. 일부 소액 주주들의 분노와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에도 30%가 넘는 최대 주주와의 표대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.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성과에 대한 평가와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.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. 관심을 모았던 LG화학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. 사측의 사내외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고 이사 보수 한도도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 배터리 부문을 물적 분할에 상장하면서 LG화학 주가는 거의 반토막 났고 이 과정에서 손실을 피하지 못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은 신학철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. LG화학 지분 6.8%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신 부회장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며 재선임을 반대했습니다.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에도 신 부회장은 재신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. 소액 주주들의 불만은 33.34%에 달하는 지주사 주 LG의 절대적인 지분율을 뒤집지 못했습니다. 신 부회장은 이날 주총 인사말을 통해 LG화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언스 컴퍼니로 변모할 것이라며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전지재료, 지속가능한 솔루션, 글로벌 신약의 세 개 축을 꼽았습니다.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해서 고객의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LG화학의 근간은 고객에 있습니다. 우리의 모든 사업과 일하는 방식을 고객 중심으로 변화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권봉석 주 LG 부회장이 새롭게 기타 비상무이사로 합류했고 이현주 카이스트 교수와 조화순 연세대 교수는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LG화학은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배당도 전년 대비 20% 늘렸습니다. 보통주 기준 12,000원의 배당금이 확정됐습니다. 신 부회장은 올해를 고객의 해로 선포하는 한편 글로벌 ESG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최근 대산 공장에서 초과 근무 수당 문제로 직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기도 하는 등 여론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LG화학이 불명예를 털어내고 고객, 주주와 함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.